6일 오전 당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충남 곳곳에 눈이 내린 가운데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. 오전 8시쯤 당진 채운동의 한 예식장 사거리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같은 시각 당진 읍내동에선 아파트 단지에서 서산 방향 서해로로 나가는 길목이 1시간가량 막히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당진 2.3cm, 서산 1.6cm, 예산 1cm 등입니다. 기상청은 6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는데요.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.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